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토가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러시아를 상대로 나토가 꺼내든 카드는 포탄 표준화인데요. 나토에서 운용하는 포병들의 표준 구경은 155mm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포탄 구경의 수치만 신경을 써왔을 뿐 그 이상의 전략적 판단이나 작전의 효율은 고민하지 못했던 것이 나토였습니다. 2024년 7월 7일에 보도된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나토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시행해왔던 표준화가 서류상으로는 좋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포탄의 구경에만 신경을 썼을 뿐 다양한 포탄에 대한 상호 호환과 작전의 효율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인데요. 유럽에서 155mm 포탄에 대한 규격과 다양한 포탄에 대한 표준화가 추진되자 이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 전력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외군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의 포병 전력과 포탄 생산 능력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포병 포탄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를 접하지는 못하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포병 포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K9과 함께 많은 주목을 받았던 포탄은 대부분 사거리 연장에 초점을 맞췄던 포탄이었습니다. 로켓 추진체를 활용하여 사거리를 연장한 랩탄이나 비행 중 받는 항력을 줄여 사거리를 연장한 HE 비비탄, 50에서 60km의 사거리를 넘나드는 신형 포탄 등 주로 사거리에만 초점을 맞춰 포병 포탄이 소개되어 왔는데요. 포병에 있어서 적보다 우월한 사거리를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린 포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적성국의 도발을 분쇄하기 위한 다양한 포탄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사용하는 155mm 포탄 중 특이한 성능을 가진 포탄으로는 먼저 지뢰살 포탄이 있습니다. 포탄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패스캠은 적진의 지뢰를 살포할 수 있는 포탄입니다. 패스캠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인용 지뢰인 아담과 대전차용 지뢰인 램이 있습니다. 대인용 지뢰는 한 발의 패스캠에 36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되면 각 지뢰는 6에서 8개의 인계철선을 자동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적의 병력이 이 인계철선을 건드리면 지뢰가 폭발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램은 한 발의 패스캠에 9개가 탑재되어 있으며 적진에 살포 후 적의 전차나 장갑차가 지뢰에 접근하게 되면 폭발함으로써 적의 주요 기갑 장비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스캠은 상황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동으로 자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만약 포병이 살포한 지뢰가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 머물러 있다면 이후 그 주변을 기동하는 아군의 보병에게 위협이 된다거나 반격 시 해당 지역을 우회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리 대한민국은 패스캠이 살포한 지뢰에 자폭 기능을 추가하여 운용하고 있는데요. 패스캠은 지뢰 살포 4시간 이후에 자폭하는 단자폭과 48시간 이후에 자폭하는 장자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의 진격과 기동을 오랜 시간 동안 저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주요 기동로의 장자폭으로 적진의 지뢰를 살포할 수 있으며 아군이 반격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단자폭을 활용하여 적을 묶어둔 다음 지뢰 자폭 이후 신속한 반격이 가능하다는 전략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개의 ICM 포탄이 있는데요. 인마살상을 위해 사용하는 APICM과 기갑전력까지 사냥하기 위한 DPICM이 있습니다. APICM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폭탄보다 더 높은 살상력을 내기 위해 개발된 포탄입니다. APICM은 한 발의 모탄 안에 수십 개의 자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 표적을 향해 발사된 APICM은 공중에서 가지고 있는 자탄을 적진에 투하합니다. 그리고 투하된 자탄은 지면에 떨어진 다음 사람 머리 정도의 높이로 다시 튀어올라 폭발하며 다수의 적군을 사살합니다. 단 한 발의 APICM으로도 수십 발의 수류탄이 사람 머리 위에서 터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주포, 박격포 등의 고폭탄은 지면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파편이 튀기 때문에 지면에 엎드리거나 참호 등에 숨으면 그 위력이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폭탄도 시한신관을 장착하여 공중에서 파열시킬 수도 있으나 적을 일시에 소멸시킬 정도의 위력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APICM을 사용하면 이렇게 참호나 엄폐물로 숨는 적까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위력적인 타격이 가능합니다. 다만 논이나 적설지에서는 위력이 반감되고 강이나 호수 등의 지형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아쉬운 단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사전에 각 포병부대별로 제한 지역과 사용 불가 지역을 지도로 파악하도록 하여 실전에서 이러한 단점에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APICM이 적의 병력을 제압하는데 철저하게 집중했다면 DPICM은 적의 병력과 함께 전차, 장갑차 등의 기갑 전력까지 동시에 분쇄하기 위해 사용하는 포탄입니다. DPICM은 이중 목적이란 이름의 의미처럼 적의 병력과 기갑을 모두 잡는데 최적화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DPICM은 성형작약을 탑재한 자탄을 공중에서 방출합니다. 성형작약이란 탄두 내의 폭약을 오목하게 만들어 특정 방향으로 폭발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한 폭약을 의미하는데 DPICM의 자탄은 자탄의 아랫부분을 향해 성형작약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DPICM의 모탄에서 방출된 다수의 자탄은 적의 기갑 장비 위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자탄의 아래 방향을 향해 폭발력이 집중된 성형작약을 통해 적의 전차나 장갑차를 상부에서 파괴해 들어갈 수 있으며 장비 내부에 탑승하고 있는 적군의 병력까지 동시에 괴멸시킬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DPICM은 학력 감소탄과도 연계할 수가 있어 우리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DPICM보다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한 DPBB도 함께 운용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에서는 DPBB를 사용해서 최대 36km까지 사격이 가능하고 KO-15A1은 최대 28km까지 사격이 가능하여 적의 군사도발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 적진의 주요 기갑 장비를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적성국이 군사도발을 감행하거나 전면전을 시도할 경우 패스캠, APICM, DPICM 등의 탄종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여 일시의 적을 격파함으로써 군사분쟁 발발 초기부터 신속하게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적의 주요 지휘소나 장비고 또는 적 기갑 부대를 괴멸하기 위한 화력 경멸 지역에 다수의 이러한 포탄을 집중한다면 해당 지역을 말 그대로 불바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살상용탄을 지원해주는 포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탄종을 손꼽자면 바로 조명탄인데요. 흔히 조명탄이라고 하면 영화에서 주인공을 보조하는 장면으로만 기억하시지만 155mm 조명탄의 세계는 많은 분들의 생각보다 더 심오합니다. 155mm 조명탄은 1초에 5m씩 하강하며 120초의 시간 동안 적진을 비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5mm 조명탄은 표적보다 600m 위에서 파열시켜야 최적의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군의 20m 상공에서 포탄을 파열시키는 살상용 포탄과는 다른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의 조명탄만으로도 무려 1km의 작전 범위에 조명 효과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요. 조명탄 지원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단순히 한 발만의 조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조명탄의 낙하 속도를 계산하여 끊임없이 작전 지역을 비춰줄 수 있도록 사격하는 계속 조명과 최적의 조명 지원 상태에서 적진의 살상용 포탄을 발사하는 협조 조명 등 다양한 조명탄 사격 방법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조 조명은 포병의 작전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사격인데요. 포대의 기준을 맡고 있는 기준포는 조명탄 발사와 살상용 포탄의 발사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병력의 임무 숙달이 완벽하지 않다면 결코 쉽게 구사할 수 있는 사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포병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든 이러한 사격 임무를 수행하는데 차질 없는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나 수로를 통해 적의 침입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상 조명탄과 살상용 포탄을 유기적으로 사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명탄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떤 포병 포탄에 뒤지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포병이 운용하는 관측 포탄이 있습니다. 관측반이 해왔던 임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방 관측용 카메라를 장착한 자탄을 활용하여 적진을 손쉽게 관측할 수 있도록 개발한 포탄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드론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관측포탄과 드론의 효율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포병부대에 드론을 추가로 편제한다면 이에 대한 보급 소요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드론을 운용하고 관리할 추가 병력을 따로 편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면 관측포탄은 별도의 추가 병력이 필요하지 않고 포병부대가 사용해온 155mm 포탄을 기반으로 개발되어
보급 소요도 훨씬 적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이 단순히 전방에 대한 관측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관측 포탄은 아군의 포탄 사격 임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지원해준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관측 포탄을 발사하기 위해 산출한 사격 재원을 기반으로 해당 표적에 대한 효력사 사격 재원을 곧바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조정탄을 사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탄을 발사한 후 관측반을 통해 사격 재원을 수정하여 효력사에 들어갔던 과거보다 효력사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인데요. 관측포탄 한 발로 조정탄 역할과 관측반 임무 수행을 모두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보다 한층 더 포병에게 최적화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반적인 연막탄보다 더 빠른 차장 효과를 가진 백린 연막탄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백린 연막탄을 활용하여 빠른 연막 효과를 얻기 위해 발사한 백린 연막탄을 낙탄 지점보다 2초 더 빠른 지점의 공중에서부터 연소할 수 있도록 사격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보유하고 있는 탄종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해당 탄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격할 수 있는 포병 교리까지 철저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포병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을 자랑합니다. 공식적인 순위 선정에서도 1위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포병 전력만으로도 전 유럽을 상대할 수 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병 전력의 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다양한 종류의 포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포와 견인포의 성능도 우수하지만 여기에 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포탄의 위력 또한 우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포탄의 개발과 함께 더욱 강력해질 준비마저 끝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3월 25일 한국 전차포탄 영상입니다. 1968년 창업한 풍산그룹은 초기엔 동판이나 동파이프 같은 동제품을 만드는 일로 시작하여 1973년 방위산업체로 선정, 이때부터 총알과 같은 탄약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개인총기의 나라, 미국 등의 PMC라는 브랜드로 민간용 탄약을 상당량 수출하고 있으며 각종 대구경 탄약과 첨단지능탄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차용 APF-SDS 날개안정 분리철갑탄의 경우엔 독일과 맞먹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날개안정 분리철갑탄이 대전차 포탄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오직 관통력 때문입니다. 만약 적적차와의 대전 시 대전차용 고폭탄을 쓴다면 명중시켰다고 해도 일시적인 무력화만 가능할 뿐 수리해버리면 그만인데 반해 최신형 날탄의 경우 초기형 3세대 전차는 복합장갑을 사용했어도 전면 장갑을 관통할 가능성이 있으며 맞은 전차는 장갑이 뜯겨나가면서 다량의 파편이 차량 내부에 쏟아지기 때문에 격파되어 승무원도 사망하거나 완전히 무력화되고 장갑재나 구조물, 차체 프레임에도 강한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통력 말고도 종래의 철갑탄들과 차별화되는 장점은 탄체 질량이 적고 작아진 탄약 카트리지에 사이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탄체 질량, 직경이 비교적 작고 앞뒤로 김으로 대부분을 약협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120mm 포탄을 사용하는 M103과 M1A2 에이브람스의 예를 들어보면 M103은 풀캘리버 철갑탄을 사용하는데 포탄의 크기가 약협과 탄도를 합치면 거의 사람만한 길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장전하는 데만 탄약수 2명이 달라붙어야 하며 탄두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탑재 가능한 포탄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반면 M1 에이브람스는 같은 120mm 구경을 사용하지만 날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포탄 중량이 풀캘리버 철갑탄보다 가벼워서 장전수 혼자서 빠른 장전이 가능한 데다 포탄의 길이도 짧아서 포탑의 버슬 탄약 보안에 많은 포탄을 실을 수 있습니다. 날탄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날탄을 사용하면 탄약의 크기만큼 약실과 탄약꽃 크기도 줄어들기 때문에 포탑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자동장전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탄약 질량이 작고 일체형 카트리지로 제작할 수 있는 만큼 약실의 무거운 포탄과 장약을 따로 넣어야 하는 풀캘리버 철갑탄보다 장전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통산이 해당 분야의 세계 선도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K270 날탄을 생산하던 1980년대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의 협업으로 수많은 난제를 해결, 이를 극복해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오늘날 한국의 탄약 기술은 곧 풍산의 탄약 기술과 같다는 말이 생길 정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이 되었습니다. 풍산의 입지는 작년 3월엔
폴란드가 직접 현지의 풍산의 대규모 탄약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인데요. 해당 요청건은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폴란드가 요청한 탄약 공장은 K9 자주포용 복사 포탄과 K2 교 전차용 전차탄을 연간 10만 발씩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9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도입하는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자신들이 한국 방산체계를 운영하는 만큼 소모품인 탄약을 자국 생산기지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탄약 비축분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지 공장 설립으로 우리의 탄약 비축 부담을 폴란드가 분담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의 풍산의 탄약 공장이 건설되면 방산 수출의 성과가 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유사시 폴란드에서 탄약을 가져올 수 있는 등 폴란드가 한국의 해외군수 보급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와 업체는 해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풍산도 최근 실무자들을 폴란드에 보내 공장용지 후보 지역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풍산의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면 그 자체로 대한민국 탄약의 역사라고 봐도 될 정도로 우리 국군의 전력 상승과 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70년대만 해도 탄약은 모두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만들었는데요. 그들은 설계도면과 시방선은 제공해 주었지만 탄약의 원료인 금속분말의 성분이나 배야, 열처리, 불순물 제거법 등은 전혀 알려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와 풍산의 몸담은 분말야금기의 거장이 모여 해당 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부터 대한민국만의 기술력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했듯 이렇게 한국이 고성능 전차포탄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던 이유는 바로 북한의 전차부대, 특히 신형전차 때문입니다. 북한의 신형전차 M2020은 지난 2020년 10월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처음 공개된 이후 기존의 주력전차였던 천마호나 폭풍호 등을 대체 현재는 실전 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스펙이 밝혀지지 않아 그 기술의 원형이라 추측되는 이란의 줄피가르3와 중국의 VT4 전차를 통해 대략적인 재원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무게와 크기는 대략 50톤 내외로 K2보다 약간 작거나 K1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엔진 역시 1000마력 정도로 1500마력에 K2 궤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성능은 확실히 뒤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나 탱크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이나 지대공 미사일 등 첨단 무기들을 옵션으로 추가 장착할 수 있어 언제든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신형전차 M2020 역시 불세라 불리는 AT4스피 곧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복합장갑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의 경우 북한은 과거엔 우리 군이 사용하는 유선유도 BGM-71 토우미사일과 매우 비슷한 사양의 사거리 4km의 불세2를 전차에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거리 8km의 불세3을 개발, 이를 신형전차에 장착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의 신형전차엔 레이저 경보수신기와 명중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동적 포구감지기, 독립된 전차장비 포수조준경 등 서방의 3.5세대 최신형 전차가 가진 센서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3월 13일 북한 김정은이 북한의 탱크 부대를 방문 대양훈련 경기를 직접 지도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정은은 해당 훈련 경기에서 우승한 근위 서울유경수제 105 탱크사단을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근위 서울유경수제 105 탱크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을 함락시킨 전력이 있는 부대로 이 부대를 소개할 때는 아예 북한 전차 부대 창설의 역사까지 소개해야 할 정도로 북한의 지상군을 대표하는 기계화 사단입니다. 이렇게 북한을 대표하는 탱크 부대의 신형 전차의 등장까지 우리로선 현재 대한민국의 전력이 이들을 막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의 신형전차는 여전히 그 세부사항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외형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K2 교처럼 전차 높이는 낮아지고 앞뒤 길이가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피탄항률을 낮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해외 최신 전차의 사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은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요격하는 능동방어체계의 유무인데요. 외형상으로는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기사에 탑재된 것과 매우 유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북한이 과연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대전차 무기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냐는 것인데,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확보했다고 해도 기술 수준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체 최후방 좌우측에 있는 창살 모양에 슬레 담아도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이는 엔진이 장착된 뒷부분의 장갑을 보강해주려는 방편으로 이란의 전차에서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신형 전차를 K2와 같은 3.5세대 전차와 동급으로 보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기술한 대로 북의 신형 전차의 무게는 50톤 내외로 이런 중량을 고속으로 기동시키고 산악에서 움직이려면 최소 1200마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K2 전차의 예를 봐도 1500마력의 엔진 파워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출력 엔진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대한민국, 미국, 독일 등 극소수 국가이며 이보다 더 어려운 변속기를 북한이 개발했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만약 북한 신형 전차와 K2가 실전에서 맞붙는다면 최대 시속 70km에 이르는 K2와는 기동성 면에서 도저히 상대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북한의 신형 전차가 불세삼 대전차 미사일을 포탑 근처에 탑재한 이유 역시 주포가 파괴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 군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지상군을 기동전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를 완성하기 위해 K2를 비롯해 대부분 장갑 차량을 모두 고속으로 기동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포탄의 위력 같은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군이 지상전에서 북한에 밀릴 일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 최악의 예상대로 북한의 신형 탱크가 각종 디지털 센서와 장비를 갖췄다고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전쟁이란 비극은 또다시 일어나선 안 되겠지만, 그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북의 도발 야욕에 꾸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